안녕하세요. 프랑스와요입니다. 오늘은 파리의 아주 유명한 와인샵 한 군데를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갤러리 라파에트 백화점 식품관에 있는 와인샵입니다. 아마 파리에 와보신 분이면 한 번쯤은 방문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꽤 큰 규모를 자랑하는 와인샵답게 아주 많은 종류의 와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하고 함께 라파에트 와인샵 천천히 한번 돌아볼까요? 라파에트 식품관 2층에 자리 잡고 있는 와인샵은 450m 제곱 규모에 무려 2,500 종류의 와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르도 와인이 1,200 종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보르도 와인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와인의 절반이 보르도라고 하는데요. 이쪽은 그랑크리 클라스의 세컨 와인들입니다. 지역별로 분류를 잘 해놨고요. 보통 와인샵의 보르도 와인들은 어린 빈티지만 있어서 바로 마시기가 힘든데 그래도 여기는 5년 이상 된 것들이 많은 게 장점인 듯 합니다. 보르도 올빈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샵 가운데에 보면 뭔가 범접하기 어려운 엄한 공간이 보이는데요. 바로 보르도 최고 와인들을 모아놓은 부티크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프랑스 다른 지역 와인도 한번 살펴볼게요.
스파클링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역시 고급샵답게 샴페인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파리 라파에트 백화점 식품관에 있는 와인샵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장단점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장점은 우선 리스트가 아주 좋습니다. 특히 보르도와 샴페인 리스트는 최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단점은 아주 명확한데요. 가격이 비쌉니다. 아무리 파리 시내 고급 와인샵이라고 해도 다른 샵에 비해 10에서 20%가 비싸서 막상 사고 싶은 마음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은 백화점 가는 김에 와인 구경하러 들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2, 30유로대 와인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 구매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리 시내는 50유로 이상은 무료 배송 해준다고 하고요. 전 세계로 배송도 해주고 택스 리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아요.